안녕하세요. 김기상입니다. 이번 편에는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샘플 작업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IK,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웨이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자주 쓰여지는 중요한 방법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개의 컨트롤본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조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로 제약 조건과 가중치를 이용한 웨이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한 웨이브를 만들어낼 때 유용합니다. 가령 독립적으로 삐져나온 특정한 웨이브, 헤어, 천 등의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때 자주 쓰입니다. 두 개의 컨트롤본을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메쉬의 가중치와 특정 본의 회전값을 이용한 간단한 웨이브 애니메이션 방법입니다. 몸체에 붙어 있는 특정 벨트의 곡선 웨이브나 액세서리의 움직임 등에 자주 쓰입니다. 컨트롤 본과 경로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조정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개씩 만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K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만드는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작동 메커니즘을 눈여겨봐주시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심본을 선택 후 세로 만들기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해당 메시에 어울리는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중심본을 선택 후 IK본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개 알려드리면, 해당 본에서 정확한 끝부분에 IK본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해당 본을 선택하신 후 월드를 로컬로 반드시 바꿔주신 다음에 해당 본을 클릭 후 새로 만들기 뼈를 클릭해 주시면 정확하게 끝부분에 뼈가 생성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뼈에 IK를 활성화하시기 위해서는 IK본보다 상위 혹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본을 클릭 후 상위 부위를 중심본으로 선택해 주시고 IK본에 해당하는 본을 클릭 후 새로 만들기 IK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신 후 해당 본을 클릭해 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IK본이 생성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뼈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 이 메쉬를 경로에 바인드 시키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본을 선택하신 후 적정한 크기의 뼈를 만들어 주시고 분할을 활성화하시고 뼈를 분할해 줍니다. 이후에 분할된 뼈들을 선택하신 후 새로 만들기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시고 해당 경로를 바인드 시켜줍니다. 적정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바인드 되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경로 제약 조건의 상세 패널에서 첫 번째 길이를 퍼센테이지로 해줍니다. 퍼센테이지로 해주는 이유는 해당 경로에 들어가 있는 뼈들이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부분을 좀 더 유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퍼센트 링크 슬라이드 활성화하신 후 해당 부분 탄센트를 체인 크기 및 조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퍼센테이지를 적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경로에 뼈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줄이게 되면 줄이면 줄어들고 줄이면 늘어납니다. 적정한 간격으로 정해주세요. 자, 이제 경로를 해당 IK본과 컨트롤버에 이제 바인드 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로를 선택하시고 바인드 시키는 방법은 가중치를 이용한 바인드입니다. 가중치를 활성화시키고 결합 이제 경로가 IK본에 정확하게 바인드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뷰를 돌려보면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메쉬를 결합시켜 볼게요.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애니메이팅에서 상세한 가중치와 세팅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컨트롤표와 가중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IK본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적절하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알려드릴게요. 1. 경로의 가중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많은 웨이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2. 경로의 곡선 조절로 웨이브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해당 경로의 곡선을 여러 가지로 상황에 맞춰서 또는 메쉬의 형태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3. 두 개의 컨트롤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많이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한 웨이브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본 메커니즘은 첫 번째와 같으나 두 개의 차이점은 첫 번째 방법은 다리나 팔, 동작 애니메이션들을 잡을 때 필요한 IK를 활용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웨이브 움직임만이 필요할 때 쓰임으로 IK 부분을 빼고 만듭니다. 그러나 가중치 세팅이 좀 다릅니다. 복습할 겸 다시 잡아볼게요. 먼저 중심본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컨트롤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경로를 가중치를 이용해서 컨트롤표에 바인드 시켜볼게요. 컨트롤표에 경로가 잘 바인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메쉬를 경로에 바인드 시킬게요. 만들어진 본을 새로 만들기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한 후 경로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첫 번째와 같은 순서대로 해줍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니 애니메이터에서 좀 더 디테일한 동작을 잡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복습 겸첫 번째와 같이 요점 알려드릴게요. 1. 경로의 가중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2. 경로의 곡선 조절로 웨이브의 형태를 조절한다. 3. 두 개의 컨트롤 뼈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조절한다.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메쉬의 가중치와 컨트롤 뼈의 회전값을 이용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입니다. 부착된 액세서리, 가방, 끈 등에 쓰여지는 방법들입니다. 컨트롤 뼈를 경로에 넣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중심뼈를 선택하시고 생성. 메쉬에 본을 결합해 줍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경로에 컨트롤 뼈를 집어넣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중심뼈를 선택하시고 새로 만들기 경로를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뼈를 선택하신 후 새로 만들기 경로 제약 조건으로 바인딩만 시켜주면 됩니다. 특정한 이런 궤도 곡선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때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잔잔한 세팅을 잡아볼게요. 애니메이션의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